안녕하세요, 페퍼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고르고 스타일링한 아이템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SSF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이템부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소장템, 그리고 곧 출시될 따끈따끈한 신상품까지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Let's go! 페퍼유의 첫 번째 룩은 스케이터입니다. 제가 평소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갈 때 입을 만한 스포티한 룩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 오늘 제 스타일링의 포인트는 내면의 MZ세대를 깨우는 거예요. 스타일링할 때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심심한 거를 또 좋아하지 않고 적당히 캐주얼한 터치가 들어간 스타일링을 평소에 되게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즐겨 입는 데님 팬츠랑 또 화이트 스니커즈, 티셔츠들을 레이어링 해가지고 좀 스케이트보드 타기에 좋은 또 MZ세대스러운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FW 시즌 컬러로 포인트 주기 좋은 민트색 컬러를 티셔츠들 레이어링 해봤어요. 사실 민트색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라이프, 레터링이 캐주얼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좀 더 이지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스타일링할 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열심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 그냥 자켓 하나만 걸쳐주면 돼요. 비커에서 곧 출시될 해리스 트위드 자켓. 그리고 자켓이 좀 심심하면 이렇게 브로치 같은 거 달아주면은 스타일링이 훨씬 귀엽고 쉬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전 늦어가지고 가볼게요. 제가 레이어드 꿀팁 알려드릴게요. 그냥 과감해지는 거, 레이어링을 과감하게 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제가 오늘 입은 것처럼요. 지금은 좀 힙하게 입어봤는데 어때요? 사실 지금 입은 팬츠나 이런 연보라색 베스트 좀 스타일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캐주얼한 데님 셔츠랑 매치해서 입어주면은 살짝 눌러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근데 사실 이 셔츠의 포인트는 뒤에 있어요. 이 프린트? 이런 약간 락시크적인 무드를 주는 프린트 셔츠로 좀 더 캐주얼하게 그리고 영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약간 짐백 스타일인데 이렇게 미니백으로 나와가지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너무 귀엽죠? 이번에는 좀 시크하게 입어봤어요. 올블랙으로. 뭘 입을지 모르겠다 할 때 사실 제일 쉬운 게 올블랙이잖아요. 자칫 심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드한 액세서리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안 질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인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가죽 블루종처럼 가죽 블루종 하나 정도 있으면은 정말 자주 꺼내 입게 되더라고요. 올블랙으로 매치했을 때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래픽 티셔츠를 입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잔 블랙핑크 티셔츠를 입었어요. 좀 더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서 앨범도 가져왔어요. 약간 클러치 느낌으로. 이번 룩의 컨셉은 시티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가을의 느낌으로 아우터는 약간 바버 자켓 느낌의 마카웨어 계절기용 자켓,
신발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트리예요. 이런 시티보이룩에 엄청 잘 어울리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시간이 없잖아요. 해결해 주는 아이템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볼캡. 아침에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을 때도 모자 하나 딱 써주고 나가는 게 딱이에요. 오늘의 볼캡은 이 옐로우가 딱인 것 같아요. 이 옐로우 볼캡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안경으로 깔맞춤까지 해서 오늘의 시티보이룩 완성.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룩은 코지 룩이에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길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입는 옷도 되게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목 늘어난 티셔츠, 추리닝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있었는데 이런 정말 예쁜 파자마랑 롭을 입었을 때 그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 테클라. 이 파자마는 딱 엄청 청량한 스카이블루 컬러에다가 핀스트라이프가 화이트로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스타일리시하게 준비를 해와 볼게요.